안녕하십니까? 국립부산과학관 강사 노지연입니다. 과학관에서는 매년 어르신 여러분의 과학적 소양 함량에 도움을 드리고자 스마트 시니어 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부산과학관에서는 특별기획전 휴먼 라이프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전 휴먼 라이프는 인간의 탄생, 성장과 노화, 그리고 건강한 삶,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 순간 성장하고 있습니다. 키가 자라거나 몸집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몸속에 있는 기관들도 성장,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치아는 태어나서 6에서 8개월 정도부터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유치라고 합니다. 유치는 그 크기나 기능에 있어 어른이 사용하기에 너무 작기 때문에 7세경부터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유치가 빠지면 본격적으로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영구치는 28개가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쭉 쓰시는 치아가 되는 겁니다. 영구치는 시간이 갈수록 마모되어 충치와 충격에 취약하게 됩니다. 노화가 진행되며 치아의 색깔도 탁하게 변하게 되고 치아 사이도 벌어지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영구치를 잘 관리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관리하시고 물을 자주 마셔 노인성 충치 예방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양인의 머리카락의 색깔은 검은빛을 띱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둘씩 흰머리가 생기게 되죠. 심지어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흰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흰머리는 왜 생기는 걸까요? 새치란 비교적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흰머리인데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새치는 흰머리와 다르게 유전적인 요인이나 호르몬의 이상, 질병,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됩니다. 머리카락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의 순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년에서 6년 동안의 순환 주기를 가지는데요. 오래된 머리카락은 빠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성장 주기에 맞추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신체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역시 나이를 먹습니다. 색소세포인 멜라닌 세포의 수와 기능이 감소하여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모발의 굵기가 가늘어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를 드릴까요? 흰머리는 뽑으면 뽑을수록 더 많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모낭 하나에는 한 개의 머리카락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뽑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두 개, 세 개의 흰머리가 나오지는 않는답니다. 신체 기관 중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부분이 눈이라고 합니다. 눈에 노화가 오므려서 생기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화로 인해 오는 대표적인 질병이 백내장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안. 흔들리는 차 안에서나 걸어 다니시면서 핸드폰을 자제하시고요. 안구 운동을 통하여 눈의 피로를 풀어주시는 것은 노안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안처럼 늙어간다는 것은 생물학적 필연입니다. 의미를 만들어가는 한 과정이죠.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의미 지었었는데요. 요즘에는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급증하였기에 건강이란 좀 더 폭넓은 사회적인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건강의 정의를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생활할 때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건강이란 생존의 조건을 넘어 행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개념으로 보아왔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백신이죠. 백신이란 질병을 예방하는 의약품입니다. 백신 개발에 앞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마스크 끈, 연결 고리, 니퍼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삶, 휴먼라이프 교육에 참여해주신 어르신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